커피를 내건 체인점은 130개가 넘는다. 아, 우리 그, 야, 나 저희 오래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 우리가 체인점 제일 오래 하셨어요. 7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어요? 인터넷 들어가갖고 이제 호떡 하니까 사장님 나오셔갖고 시대가 너무 좋아갖고 찾아가서 반죽한 것도 배우고 만드는 것도 배우고 발효시킨 것도 배우고 다 배웠죠. 우리가 저기 사장님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김민영 씨는 자신이 개발한 반죽 재료, 속 재료를 판매하는 대신 가맹비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주님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면은 장사가 잘 되나 안 되나 이럴 수가 있고 뭐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청결 상태라든지 이런 이제 분위기 한 번씩 싹 돌아보죠. 요즘도 체인점 문의를 하려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도 지방에서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월세가 200이라고 그러면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기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남자는 5분도 채 되기 전에 자리를 떴다. 네, 저런 사람들은 시작해도 못해요. 그냥 딱 보면 읽어버리지. 저런 마인드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고. 아니 이제 자기 가게가 월세가 200이라는데 이거 호떡 해가지고 200만원 월세 내가 낼 수 있겠냐라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아, 하루아침에 뭐 호떡에서 다 돈 벌까? 대한민국 사람 다 호떡 장수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게 김민영 씨의 호떡이다. 남들은 노점이라 부르는 곳. 하지만 그는 이곳은 기업이며 호떡을 파는 것은 경영이라고 말한다. 선생님, 그 지금 노점이잖아요. 네. 노점도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게 있나요? 아, 그러면요. 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노점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도로 점유에 대한 세금까지 1년에 100만 원가량 내고 있다. 창업비라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창업비? 아니, 그러니까 창업비는 노점이 됐든 가게가 됐든 그건 이제 그걸 떠나서 다 틀리니까 일단 창업비용, 호떡 창업비용은 한 200만원 정도면 창업할 수가 있죠. 나처럼 주식으로 절단 망해가지고 돈이 한 개도 없는데 뭐 외상으로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 몸도 건강해 보이는데 직업소개소 가서 공사판에 가서 한 달에 30일 못하면 20일만 한다 해도 두 달만 하면은 창업비용은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카드 단말기를 발견한 순간 노점에 대한 또 하나의 선입견이 무너졌다. 500원만 하나 먹고 긁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뭐 한 개 먹고 카드 넣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그죠? 어쨌든 간에 투명해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떡 한 개 먹고 진짜 카드 내민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0원을 긁어요. 500원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1,000원 긁고 내가 500원을 이렇게 환불해 주는 거지. 그는 지금도 호떡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라 호떡에 담긴 정신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뤘고 행복을 찾았다고 말한다. 선생님 학창시절 꿈은 원래 뭐였어요? 학교 다닐 때 꿈은 사실 제가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꿈이었죠. 근데 사실 호떡장사 하면서 그 꿈은 이뤘죠. 뭐 제가 무려 23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봤으니까. 지금 꿈은 호떡 카페를 한 250평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오게 해서 저렴하게 해가지고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로 멋진 그런 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호떡 카페라는 거죠. 넓은 세상 살다 보며 1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의 호떡이 희망의 호떡이 되길 그는 바라고 있다.
길거리의 호떡 장수 김민영. 그는 호떡만 팔지 않는다.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찾은 행복의 가치, 까물며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팔고 있었다. 12억 원의 주식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행복을 500원짜리 길거리 호떡에서 찾은 남자. 오늘도 그의 노점에서는 행복을 굽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다.